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 저는 All About 원단, 원단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집에서 재봉틀을 하면서 또 저처럼 뭐 옷을 만들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쓸 수 있을 만한 원단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의 원단을 조금 보여드릴까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집에서 재봉틀을 하다 보면 원단 욕심이 많이 나잖아요. 막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막 이런데 사다 보면 또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구독자분 한 분이 저한테 원단을 정리하는 혹시 뭔가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하고 예전에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만의 팁은 없어요. 왜냐면 저도 난장판이랍니다. 다 안감들이에요. 안감. 두꺼운 이런 안감은 가방에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얇은 인견, 부드럽고 이런 안감은 옷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꽃무늬, 뭐 하트무늬, 막 꽃무늬 이런 거 많이 있고, 사실 쓰다가 남으면 이런 프린트 원단 같은 경우에는 또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조금 남아도 남겨놓고 나중에 뭐 파우치 안감으로 쓴다거나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한복 원단, 이런 거는 한복 겉감으로 쓰는 원단들, 그리고 이쪽은 안감으로 사용하는 한복 안감 원단들, 얘는 극제사 원단인데 굉장히 두꺼워서 아마 겨울에 제가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면인데 인조 가죽처럼 보이는, 그래서 뭐 가방이나 파우치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진짜 가죽. 네, 여기는 진짜 다 가방 원단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막 주름 들어가고 가방 원단인데 인조 가죽처럼 생겼지만 굉장히 질기고 좋아요. 그래서 비싸게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이런 가방 원단, 또 밑에도 또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원단들 있고요. 이쪽은 폴리 원단들, 좀 두꺼운 폴리들, 백팩 같은 거 만들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쪽은 캔버스천. 제가 캔버스천을 좋아해서 이렇게 프린트 된 것부터 또 얇은 거, 조금 더 두꺼운 거, 광목들인데요. 엄청나게 두꺼운 여기 이런 광목까지 있습니다. 정말 두꺼워요. 그래서 뭐 공업용 아니면 바늘이 잘 들어가지 않는 이런 광목 원단까지 광목을 조금 많이 사놓는 편이에요. 이쪽에는 이렇게 색색까지 메쉬 원단도 있고요. 여기는 요즘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얇은 면 원단 또는 그 다이마루 천들인데요. 여기 이렇게 티셔츠나 뭐 아이 옷 만들 때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다이마루 천들이 이렇게 아기자기한 것들이 있고, 네, 이쪽에는 레이온, 여기 마도 있고요. 레이온, 대부분 레이온 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막 겹겹이 2층으로 지금 쌓아놨어요. 여기는 요거 빼고는 다 청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청이 또 있답니다. 제가 청을 좋아해가지고 지금 뒤집혀 있어서 색깔이 안 보이는데, 얘는 뭐 블랙진, 얘는 좀 진청, 얘 같은 경우에는 청생지, 손에 이렇게만 해도 검은색이 잘 묻어나는 그런 청생지도 있고요. 빤따기는 아마 넣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 스웨이드, 여기는 두꺼운 면마, 여기는 캔버스, 검정색 캔버스지. 오, 엄청나게 무겁고 진짜 두꺼워요. 이거는 소리 들리시죠? 이런 애들로 가방 많이 만들어요. 네, 이렇게 약간 네모나코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동대문에서 검정색 광목 달라 하면 이런 거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이쪽은 겨울 원단들인데, 프린트된 겨울 원단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아기자기하고 골덴, 그 다음에 요것도 골덴지 프린트 이뻐요. 요거는 기모, 기모 면인데요. 좀 이렇게 도톰한 기모 면들. 이쪽에는 울, 울 종류들. 이런 애들도 모두 다, 아이고, 이런 애들도 다 모두 기모 면들. 이쪽 서랍을 열어보면 이쪽은 모두 다 하얀색 면들이에요. 그래서 뭐 별로 지금 구분은 안 가는데 대부분 다 광목, 광목. 아, 이런 애들은 얇은 하얀 광목. 이거는 뭐 흰색 거즈면. 네, 다 똑같아 보이지만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엄청 성긴 무슨
이런 것도 거즈면 같은 거, 기모다이마루 같은 굉장히 겨울에 추리닝 만들 때 많이 쓰던 그런 애들이고요. 레이스즈인데요. 레이스즈 아직 저번에 샀다가 사용하지 못했고 약간 시스루 되는 이런 레이스 종류가 여기에 색색까지 별로 곰털 같은 극세사들이에요. 인형 만들 때도 쓰고 또 방석, 애들 소품 만들 때 이런 거는 타월지 같이 이렇게 보들보들 면으로 된 거라서 뭐 샤워 가운 같은 거 만들어줄 수도 있고 얘네들은 다 모두 극세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양면 덤블링 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다 털이 보실보실 이렇게 이런 애는 완전히 밍크털처럼 이렇게 털이 많이 달려있는 그런 원단 올겨울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은 원단들은 여기다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놨고요. 폴라폴리스 모직 원단들 약간 습기찰까봐 제가 지금 이거 신문지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보통 많이 사용하는 요런 이렇게 잔체크 같은 요런 모드 있고요. 이런 애들은 막 푹신푹신하니 이런 스웨터 만들 때 좋은 그런 모드 있고요. 요런 체크무늬 빨간색도 있고 이제 이쪽에는 또 이 체크무늬 뭐 작은 잔체크 면도 있고 여기 면들이 좀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고요. 뭐 자켓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장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기모 다이마루 그냥 얇은 다이마루 티셔츠 만들 수 있는 시보리 그 조르개 파리나 뭐 이런 데 사용하는 조르개들 색깔마다 또 필요해서 이렇게 사서 여기 비닐봉지에 지금 모아놓은 거예요. 원단이라는 게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집에서 재봉틀을 하면서 옷이나 소품이나 그리고 뭐 간단한 가방을 만든다거나 우리가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천들을 좀 알아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천가게라는 원단 쇼핑몰에 제가 들어가서 카테고리를 좀 보면은 면원단, 면, 린넨, 레이스 자수, 북유럽, 북유럽 뭡니까 갑자기 요 중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이 가고 또 알고 싶어하는 게 이제 의류 원단이잖아요. 그 의류 원단 카테고리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대박 많아요. 13가지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공단 실크 안과 원단 그 다음에 다이마루 쭈리 프라이스 청지 스판 원단 오가닉 코튼 망사 쉬폰 시보리 자켓 점퍼 패딩 원단 수영복 무대복 울 모지 코듀로이 벨루어 타올 원단 한복 원단 기능성 원단 이렇게 우리가 제일 난해하게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카테고리 클릭해보면 뭐가 있냐 다이마루 쭈리 후라이스 PK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중에서 아무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를 땐 지식인에게 물어봐. 환편기 형식으로 짜는 원단을 다이마루라고 합니다. 뭔 말입니까? 환편기라고 하니까 동그랗게 직조하는 원단을 지금 다이마루라고 하는 건데요. 배틀을 경사로 실을 걸어놓고 북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짜는 것을 우분이라고 하고요. 직녀가 천을 짜는 방식이죠. 어? 직녀가?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이마루라는 거는 그 천을 만들 때부터 동그란 통으로 원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그 환형으로 된 원단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 용어를 꼭 알아야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그 원단을 가지고는 뭘 만들면 좋은지 이런 게 사실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단을 좀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요거 가지고는 뭐 대부분 요런 거 만들어요 저런 거 만들어요 요런 식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좋죠? 얘가 바로 우리 그런 데서 흔히 말하는 다이마루. 그래서 이렇게 보면 쭉쭉 잘 늘어나는 그런 원단이에요. 다이마루라고 하면 우리는 티셔츠를 만드는 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그런 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무지 다이마루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프린트 원단 해서 다이마루 하면 여기 이제 뭐 귀여운 모양들이 이렇게 프린트가 된 게 있는 거겠죠? 이제 이런 애가 있거든요. 얘는 뭐냐면 후라이스라고 하거든요. 후라이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원단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일자로 모양이 쫙쫙쫙쫙쫙쫙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비오듯이 이렇게 늘리면 신축성이 훨씬 더 좋아요. 엄청 잘 늘어나는 느낌? 이 다이마루보다 얘가 더 잘 늘어나요. 얘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우리 티셔츠에도 많이 쓰고 그 아이들 내복 같은 거 만들 때 있잖아요. 레깅스 이런 거 만들 때도 많이 쓰고 이게 신축성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레깅스 만져도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면 이거 보이시죠? 일자로 이렇게 쫙쫙 늘어나는 느낌? 티셔츠로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 약간 몸에 이렇게 핏이 좀 이렇게 잘 달라붙는 달라붙을 곳은 달라붙고 왜 늘어나는 곳은 늘어나는 약간 그런 형태의 옷을 티셔츠를 좋아한다 그러면 후라이스 사용하시면 좋아요. 요게 이제 기모 후라이스라고 해서 기모가 달린 원단이 또 있거든요. 요거 또 한번 늘려볼까요? 이렇게 몸에 엄청 잘 늘어나요. 네, 그래서 저도 겨울에 요걸로 레깅스도 잘 만들어 입고 또 아이들 티셔츠 같은 거 도톰하고 기모 있는 도톰하고 약간 따뜻한 그런 거 만들 때도 후라이스 천이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PK천이라는 건데 도대체 PK는 뭘까요? 한번 보시면 조직이 약간 틀려요. 얘는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다이아몬드 같은 모양이 조그만 게 이렇게 직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신축성도 그냥 보통 다이마루 정도 생각하면 되고 티셔츠로도 많이 입는데 왜 폴로 티셔츠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카라가 있고 여기 약간 오픈되면서 그런 티셔츠 이 원단을 사용하거든요. 그런 유형의 또 원피스도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그런 원피스 할 때도 요거 사용하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쭈리천이에요. 쭈리라는 이름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게 뭐 일본 말인지 뭐 영어인지 뭔지는 알 수 없는데 일단 쭈리라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뭐 먹는 것도 생각나고 저는 그런데 쭈리도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뭐 미니 쭈리, 3단 쭈리 정말 어떻게 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희망은 그 원단 쇼핑몰을 하시는 운영자분들이 그 원단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가볍게 아주 깊게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그 약간의 지식을 좀 쌓을 수 있도록 그런 설명을 조금 그렇게 달아놓아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사실 뭐 자꾸 사용하다 보면 자꾸 궁금하거든요. 근데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네 동대문 시장 가서 물어보면 막 화내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게 바로 미니 쭈리인데요. 요 쭈리를 보면 겉에는 그냥 이렇게 뭐 일반 약간 다이마루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안쪽을 보면 이렇게 실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란 모양으로 촉촉촉촉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결이 쫙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이 쭈리는 어디다 사용하냐면 맨투맨티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추리닝 뭐 바지 같은 거 이렇게 탁 걸쳐 입는 나시 같은 거 만들 때도 많이 사용하죠. 쭈리 상당히 많이 사용해요. 보여드릴 애는 얘는 바로 로시보리인데요. 우리나라 말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조르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르게라는 말이 입에 붙지를 않아가지고 자꾸 시보리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긴 해요.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환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느낌은 뭐냐면 약간 우리 아까 봤던 후라이스 느낌이 나요. 후라이스처럼 일자로 쫙쫙쫙 되어 있고 이렇게 쫙쫙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후라이스랑 다른 점은 후라이스보다 훨씬 더 원형 복구가 잘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늘어나기도 엄청 늘어나는데 다시 탁 그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얘를 어디다 사용하느냐 여기 목둘레 뭐 티셔츠에 목둘레도 사용하고요. 또 뭐 맨투맨 티셔츠 같은데 여기 위에다 이렇게 사용하고 또 소매 조일 때
밑단에다가 붙이면은 또 밑단이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딱 조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얘네 이 원단들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날라리사를 사용하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작업하고 오래도록 실이 뜯어지지 않고 잘 입을 수 있다는 점이죠. 이번에는 가방 원단을 한번 볼게요. 가방 원단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겉에는 꼭 인조 가죽처럼 되어 있는데 안쪽에 보면 이렇게 면으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겉에 거하고 안에 거하고 여기 단면을 보면 이렇게 딱 붙여놨거든요. 본딩이 되어 있어요. 하나가 겉에 원단 한 장 가지고는 약간 얇고 힘이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안쪽에 다른 재질을 이렇게 딱 붙여서 좀 힘을 더해주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진짜 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비닐로 같은 거를 한 장을 딱 붙여놨어요. 겉에는 꼭 그냥 마처럼 보이는데요. 성근 마처럼 생겼지만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고무처럼 뭔가 한 장을 쫙 이렇게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들어가고 이런 원단도 있는데요. 요거는 약간 얄팍하면서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많이들 사용했던 프라다 가방이라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겉에는 폴리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이게 또 힘이 있어서 안을 보면 이렇게 안쪽에 뭔가 꼭 접착제가 붙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쫙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그냥 폴리답지 않게 힘이 굉장히 있고 겉에서는 폴리처럼 물기가 잘 묻지 않고 이런 것 외에도 가방 원단은 대부분 안쪽에 뭔가가 본딩이 되어 있거나 뭔가 코팅이 되어 있어서 힘이 들어가 있다는 점. 제가 이거를 인터넷 그 쇼핑몰에서 이렇게 보니까 면 평직 원단이라고 나와 있고 또 다른 카테고리는 면 트윌 원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면 평직하고 면 트윌 뭐가 다를까? 트윌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뚜렷한 사선의 이랑진 줄무늬가 뚜렷하게 표면에 나타나는 줄로 개버딘 데님 등이 있다. 실을 두월 또는 그 이상으로 꼬아서 만든 원단입니다. 면 원단인데요. 겉에 보면 전혀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게 바로 면 평직 원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입는 바지인데요. 요 바지가 트윌로 되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를 보면 약간 사선으로 지금 요렇게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요런 게 바로 면 트윌 원단. 그럼 면 평직하고 트윌하고 어떤 게 더 두꺼울까요? 하고 물어보신 분한테는 제가 확실하게 대답은 못 하겠는데 제 느낌상은 면 평직은 약간 촘촘한 더 느낌. 더 이 짜임새가 촘촘한 느낌이라서 약간 통풍이 좀 덜 될 것 같은 느낌이고 트윌은 그거보다는 약간 성근 느낌. 네, 그래서 오늘 All About 원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단에 대해서만 제가 아는 만큼만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건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태는 정보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로 또 피드백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고 원단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제 채널 구독해주시면 제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새로운 영상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